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승리를 거둬야만 승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약간은 기적도 필요한 오늘 경기에 부산교통계 필요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라인업입니다. 손재욱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보시죠. 황규성 골키퍼, 박종성, 민승기, 김호준, 문진용, 이상원 마지막 경기. 마무리를 잘해야 내년 봄까지 그래도 조금은 이 분위기가 이어나가잖아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상엽이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빗나갑니다. 될 텐데요. 지금 좋아요. 끊어냈고 박스 안쪽. 잘 돌렸어요. 그대로 슛! 골키퍼 장면 흘러나온 볼 혼자 잡았어! 빗나갑니다. 파주의 거센 압박 끝에 위협적인 움직임이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매서운 공격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파주가 전반 초반에는 오히려 주도권을 갖고 공격 쪽에서는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뒤쪽에서 흘러나온 볼을 여기서 전개가 좋았죠. 네, 뒤로 가슴으로 한 번에 내줬고 오른발로 지체 없이 슈팅. 정우영 선수가 슈팅을 했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것까지도 좋았어요. 시도 머리 맞고 나온 볼 박스 안쪽 지금 나왔어요. 잘했어요. 때려야죠. 때립니다. 수비 맞고 흘러나갑니다. 지금 파주에서는 수비수 손에 맞지 않았냐 어필을 해봤거든요. 서보유 선수였죠. 하지만 심판은 손에 맞지 않았다. 그대로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지금도. 네, 느린 그립으로 나온 장면 다시 보시죠. 박스 안쪽에서 일단 침착하게 잡아뒀고요. 왼발로 강력한 슈팅. 이번에는 상대편 돌아갔어요. 때려야죠. 박스 안쪽으로 맞습니다. 흘러나온 볼.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상대 수비진을 당황 만들었고요. 파주의 날카로운 움직임 끝에 위협적인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가 부산한테 나왔습니다.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전방의 선수에게 잘 연결까지 왔고 여기서 골키퍼 한번 막았지만 재차 슈팅을 하면서 멋진 터닝슛까지 보여줬는데 퍼세이브 황규성! 파주에서 오랜만에 또 김종우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가 이게 마지막 경기라는 게 짧게 연결합니다.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좋아요. 헤더! 주구장창 두드렸던 골만에 전반 추가 시간에 열렸습니다. 세트피스 상황 짧게 연결했고요. 길게 올려준 볼을 정확한 임팩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살짝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트피스에서 완전하게 노마크 찬스가 열렸고 헤딩으로 너무 연결을 잘했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워낙 혼전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파주 선수들 집중력이 너무 좋았어요. 왼발 올려줬고 그대로 찍어 때렸어요. 박도 똑같이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중요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잘 들어왔어요. 가운데 연결. 좋습니다. 파주 그대로 때립니다. 손재혁의 슈퍼세이브. 지금도 파주가 2대1 패스를 굉장히 잘 주고받으면서 미드필더 라인까지 올라왔고 지금 중거리 슈팅을 잘 때렸거든요. 코스를 보고 강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때렸는데 이걸 손재혁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풀어나왔습니다. 풀어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나. 이상원 전진 패스 박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2대0을 만드는 성장윤의 오늘 두 번째 득점. 팀의 두 번째 득점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갈 길 바쁜 부산을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지금 예술작품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잘 풀어내면서 빠져드는 선수를 보고 찔러주는 패스가 살짝 짧지 않았나 했는데 이게 연결이 됐고요. 성정윤 선수가 왼발로 어느 정도 빠르게 만회골을 넣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오른쪽 열어줬고요. 접어내면서 한 명 제쳐냈고 왼발 크로스 연결됐어요. 때려야죠. 왼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2대1을 만드는 부산교통공사. 빠르게 만회골을 터뜨려야 된다는 말과 함께 추격의 첫 번째 득점포를 가동시키는 부산입니다. 경기 정말 재밌어집니다. 파주가 두 골을 넣으면서 달아나니까 부산이 마지막까지 경기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여기서 한성훈 선수가 수비 두 명을 제치면서 왼발로 찼고요. 여기서 골키퍼가 사실은 막지 않았나 싶었는데 워낙 슈팅이 강했고 슈팅 패스! 좋았어요. 사이드 아닙니다. 왔다!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는데 최영호 선수가 이거를 1대1 상황에서 정말 아쉽게 놓치고 맙니다. 스루패스 만점이었고요. 여기서 아 공간 보고 오. 왼발로 잘 찌르긴 했거든요. 정말 잘 막았습니다. 황기성 골키퍼가 부산의 공격이 왼쪽 이어집니다. 박성찬 왼발 크로스! 사람 한번 걷어내고 있는 파주고요. 크로스로 봤는데 크로슛이 되면서 맞습니다. 리어포스트 하단을 공략했습니다. 절묘하게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골키퍼가 이걸 막기 위해서 손을 뻗는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황규성이 몸을 던져내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